요즘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책임을 다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부모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부모는 인식하고 가정생활 가운데서 의식, 무의식 중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생활을 본받고 그 모든 것을 하는 모든 행실을 본받아서 그들을 따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을 시대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라도 좀 손이라도 얹어주시길 바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이 마당에 아이들을 끌고 오냐? 그래서 제자들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업신여기고 그리고 귀찮게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굳굳 칭찬을 하시며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참으로 어린이를 귀하게 보는 어린이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때가 BC 1530년 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기록에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박해 정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번성하고 숫자가 너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그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런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식을 낳은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왜 아이들을 죽이라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주 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아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다릅니다. 애 난다는 소리도 달려가면 벌써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들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부부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몰래 숨겨서 석 달 동안을 키웠습니다. 근데 점점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이 되니까 부모는 갈대상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아이를 그 속에 담아갖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이 가만히 갈대숲에 숨어서 어떻게 되나 그 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을 하려고 나왔을 때 갈대상자가 떠있고 그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나는 것을 보고 가서 들여다봤는데 그 상자 안에는 준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공주가 보면서 이것은 필경 히브리 족속의 아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살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갈대숲에 있다가 탁 나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랬더니 그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얼마 동안 젖을 먹이게 하고 조금 큰 다음에 그 다음엔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궁중으로 애굽의 궁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극적으로 모세를 살려주셨고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40년간 모세는 애굽의 궁중의 왕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모세 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 어머니와 미리암의 계획에서 된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젖을 먹으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모세에게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말합니다. 너는 장차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너의 동족을 구원해내야 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말도 못한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계속 그것을 가르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돼서 궁중에서 살았지만 실상한 어머니의 귀한 신앙을 배우고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자로 그는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모세 부르시면서 너를 내가 적과거리에 흐르는 땅으로 너의 민족을 인도할 것이며 너는 지도자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에 그래도 그 말씀이 전혀 생소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머니가 말했던 그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는 그것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마음속에 그야말로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의 가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나기는 히브리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애굽의 바로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궁중도 미디안 광야의 천막집도 아니고 모세의 가정은 바로 신앙의 그 어머니의 가슴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처럼 자녀 교육이 열심히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학구열은 어느 민족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가 있는 그런 교포 가정들을 보면 명문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매우 많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고려족도 우수해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모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자녀 교육은 부모님의 마음과 그의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지금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손주 손녀를 보면서 또 부모님이 물론 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딸하고 사위가 있지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에 이것을 절실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교사로서 어린아이들도 이웃집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책임지는 부모가 복된 자녀로 만듭니다. 기독교 가정은 약속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주례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 성경책에 손을 놓고 서약함으로 모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도 부모와의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지고 이들을 약속의 자녀로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우리들 마음대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들을 갖고 싶다 딸을 갖고 싶다 해서 됩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아니면 평소에도 어린이를 볼 때에 우리는 그냥 내 소유를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릅니까?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기릅니까? 보통 부모들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다 사람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지고 키우는 청지기의 사명 관리인의 관리인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사는 동안에 자녀들에 대해서 사는 동안에 잘 그들을 위해서 기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정말 병들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정말로
그 심령이 타락하지 않는 건강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를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며 웃고 울며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하고도 신기한 기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성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시죠.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갑자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그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사회에 그리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에 그는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면서 모세를 구원해낸 어머니의 책임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도 그렇고 우리를 모세처럼 위대하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서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평생에 호강하고 살다 와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관에 찌들리고 또 그리고 부모님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엔 남편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맺으리라고 한풀이를 하는 어머니들도 많았습니다. 한에 맺혀서 키워진 자녀들은 결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삐뚤어진 지 자라는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범죄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랑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바른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도 또 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사람을 그렇게 죽였느냐라고 기자가 물으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김대두라고 사람을 열몇 명을 죽였죠. 열일곱 명인가. 그 사람은 왜 죽였냐니까 자기가 서울에 올라와서 남산에 가보니까 서울에 집이 너무나 많더라. 불이 켜진 집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데 내가 갈 집은 한 군데도 없더라. 외롭고 고독하고 삐뚤어진 채로 그는 사람을 막 팔에 목숨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면서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죄책감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정성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도 또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를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태어나서부터 한 20년 청년 시절까지 아니면 청소년 시절까지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이 더 급할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을 기르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지어야 될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하죠? 자식 농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리트에는 죽였을까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사생아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항상 히틀러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을 거다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자라면서부터 삐뚤어진 채로 자라고 증오심과 남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자라서 결국은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하는 정말 악한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매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보다도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았나 내 자녀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나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자녀로 기르는 부모는 사랑과 권위로 훈계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세 가지 형태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사랑을 주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입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그렇게 키우는 부모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방림주의적인 부모입니다. 아이에게도 그 나름대로 자존심과 생각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고 무책임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육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지금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는 자유방림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포기 상태로 돼버립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때 그때부터 뭔가를 간섭을 하려고 들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은 모든 것을 기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꽃제비 기술의 발달로 꽃을 빨리 자라게 하고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색깔을 냅니다. 물고기도 호르몬 주사를 줘서 빨리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도 부모들의 인격과 사랑과 생명을 모두 쏟아부어서 양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술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잘못된 교육관이 요즘 부모들에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만 잘하면 좋은 학교만 나오면 자녀 교육에 다 성공한 줄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정말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 어느 때부터도 환경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다 나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컴퓨터를 봅니다. 나쁜 그런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과거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하는 교육학자들의 말씀은 이거동성으로 하는 말이 청소년들의 범죄는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때 세미나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잘못 중 분명히 부모님의 잘못이 거기 있는 것이지 부모와 무관하지 않다. 돌연변이가 나왔다. 어떻게 나한테서 저런 자식이 나왔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때 듣고 있던 분들이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하다가 하나같이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그때 많이 놀라고 그리고 그냥 기운이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강경해져야 할 때에 너그러웠으며 엄하게 단속해야 될 때는 용인하고 날카로워야 할 때는 관대하고 경청해야 할 때는 우리는 외면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시고 있고요.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랬던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교훈하면서 자녀를 감동시키고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성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관계성은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지만 항상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권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잘 기른다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으로만 할 수는 없다. 권위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사랑으로만 해야 되겠다 하고 사랑으로 나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그야말로 천방지축인 아이가 되고 이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녀교육의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교육철학자인 스톤크스라는 분의 육아전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유방림주의로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는 교육입니다. 아동들에게도 생각과 선한 마음이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이들 그대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 자녀들을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자녀들을 존중해야지.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들도 생각이 있고 다 자기대로 선한 마음도 있고 그 나름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모두 버릇없는 아이, 정말 교만한 아이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 부모들 버릇 없는 아이를 잘못 컸다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가장 우리들이 부모들이 참 들을 때 기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잘 길르셨어요. 참 잘 컸어요. 이런 말 들을 때 굉장히 기쁘죠. 참 잘 컸습니다. 대개 자녀는 참 잘 컸어요. 이런 말을 듣고 칭찬을 할 때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그런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 식당에서도요, 식사할 때 아이들이 뛰어다녀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줘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다 좀 야단을 치고 왜 뛰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야단치냐고 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떤 종업원이 하도 애가 뛰고 난리를 치니까 좀 조용히 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울고 나갔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그 다음에는 오더니 그 종업원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애들끼리 싸마다 여기 상책이 조금 나면 원래 흉터가 생길 정도라면 또 가서 이렇게 돈을 받아는 거죠. 뭐 아이들 건드려서 여기 좀 어떻게 해서 실수로 자기가 긁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엔 뭐 유치원도 어떻습니까? 어린이집도 이건 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완전히 너무나 그 자기 자식에 대한 막 과잉 보호와 완전히 옹호하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녀들을 정말 잘못 기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야단을 치든 야단을 쳐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교육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모든 프로그램대로 일어나면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토라를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학교 끝나고도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모여서 우리나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는 그저 공부, 시험 잘 치는 것 그것에만 열심히 해주면 그것이 가장 잘 가르치는 학교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유방림주의로 교육받은 자녀는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남한테 맞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압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도 없고 절대로 양보하는 법도 없습니다. 남의 의견에 경청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기 때문에 공중도덕과 질서가 있을 수가 없고 반항력이고 항상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의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 때문에 문제를 참 마음속에 문제를 느끼고 그 공동체가 건설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과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 교육법이 많이 있죠. 맞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가서 때리고 와. 때리면 어떻게 돼요? 돈 물어줘야 되는데. 아니 아빠가 다 모든 걸 책임지니까 너는 가서 때리고 와.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 의견 전체를 자녀에게 던져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복된 자녀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가정은 비인격적이 돼서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분주한 부모들은 지극히 인간관계를 기계적으로 갖게 되죠. 돈 벌어다 주고 학원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시키고 주말 되면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서 먹이고 좋은 옷 입힙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은 외롭습니다. 그러기 또 딴 데 가서 어딘가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잘못해서 어린 나이에 술도 담배도 하게 되고 그 심지어는 마약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가장 잘 깨지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아주 센 것 같아도 가장 연약해서 손상을 잘 입는 것이 사람의 자존심이거든요. 조금만이라도 쉽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녀들의 자존심을 격려하면서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짓밟고 책망하면서 키우면 그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만 갖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엄마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들을 줄도 말할 줄도 모르는 어린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대한 가능성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하게 될 때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신학교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집은 위대한 부모님의 가슴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슴이 자녀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밀레는 그 부모가 프랑스 놀이망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만종을 그린 밀레입니다. 밀레는 낮에는 밭에 나가 부모를 도왔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소리가 나는 그림을 꿈꿔왔습니다.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신앙이 아주 깊은 밀레의 어머니였습니다. 밀레 어머니는 비록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왔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너는 주님 앞에서 틀림없이 소리가 나는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나는 확실한다. 이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질녘에 부부가 일선을 멈추고 밭에서 두 손을 막 기도 드리는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저 파리에서 공부했지만 좋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밭에 있다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평선에 교회당 종각이 보이고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밀레는 친구들에게 그 그림의 제목을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기도하는 부부, 금연한 부부, 간구, 믿음의 돼지 등 여러 이름을 말했으나 밀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림을 보다 말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만종이다.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는 이의 가슴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만종이 그 그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신성, 노동의 신성, 그리고 신앙의 신성, 이 세 가지를 그린 그림이 바로 만종이라고 합니다. 밀레가 파리로 그림 공부하러 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아들아, 내가 훌륭한 화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을 잃어버린 화가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항상 그렇게 분부를 하였습니다. 밀레가 우리에게 만종을 남겨주었다면 밀레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가슴에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밀레가 만종을 그린 후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장 먼저 그의 어머니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염원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정말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고생과 땀과 희생이 있어야지 자녀를 잘 기르고 정말 그야말로 추수할 때 가서 풍작으로 여러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잡초같이 그냥 자라나면서 쓸데없는 거 거기 갖다 뿌리고 비료가 아닌 다른 거 갖다 주고 아무렇게나 하면서도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키우다 보면 10년, 20년 하던 그 아이는 완전히 잘못된 나무로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를 잘 길러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도 아니고 부모로서 정말 시청과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먼저 부모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정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내가 나가서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나. 부모의 그대로 자부상이 자녀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리라 그러면요. 스케치북에 그림 그릴 때 그 집안 분위기를 다 압니다. 그림 그려봐. 거실이나 이 집을 그려봐. 그러면은 거실을 그린대요. 장식장을 그린대요. 거기에 소주병, 무슨 병, 그러고 딱 또. 심부름은 뭐, 심부름 하는 또 그런 거로 글을 쓰라 그러면. 저는 어저께 가서 소주 한 병을 사오고 아빠가 300원을 심부름 값으로 주었습니다.
또 어제는 가서 담배를 사오라 그래서 담배를 사오고 100원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면요, 그 집안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엄마도 오늘 친구들과 같이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일기를 쓰는 거나 그림 그린 거 보면 그 집안 분위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에 대해서 바로 길리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성장해서 4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다 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도 없고 삐뚤어지고 모든 면으로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성장을 했다면 여러분 옛날로 거실로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왜 이렇게 컸을까? 저놈 말이죠. 공부시킬 만큼 시키고 돈 드릴 만큼 드렸는데 왜 저렇게 컸을까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 마음속에 뭔가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아이에 대한 내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나, 여러분 거실로 가서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회개하면 나의 장성한 그런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축복기도 할 때 그 자녀들이 잘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어려운 시기에 기도한 눈물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웠던 모세의 어머니 요베같이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권위와 사랑으로 훈계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크실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다면 부모로서도 불성실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 기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길러야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안에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늘게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고등부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된 하나님 우리들이 책임을 느끼고 더욱더 그들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이루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숙제며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멀리했던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사명감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